반복은 천재를 낳고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. 바로 박세리 감독의 한 말인데요. 이번 주 이 말을 그대로 보여준 베테랑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. 감동의 순간을 VNS로 만나볼까요? VNS 뽑은! 첫 번째 사진은요, KB손해보험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. 베테랑 김학민 선수의 활약으로 KB손해보험이 길었던 12연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.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또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. 이렇게 김학민 선수와 권순찬 감독이 진한 포옹을 나누는 장면에서 그간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. 이제 두 분 연승길만 걸어요. 이렇게 또 남자부에서는 KB손해보험이 있었다면 여자부에서는 IBK기업은행이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. 코보 SNS에 김희진 선수의 인터뷰가 올라왔는데요. 내 욕심 때문에 팀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.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. 시련이 있긴 했지만 또 팀을 위한 선택을 했던 김희진 선수, 이제 부담감 털어버리고 활활 나는 모습 기대할게요. 세 번째 사진입니다. 바로 살아있는 전설 현대캐피탈 여우영 코치인데요. 플레이 코치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기 출장을 하면서 V리그 최고 500경기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.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죠. 45세 프로젝트 대기록도 저희와 함께해요. 네 번째 사진은 마음이 바로 몽글몽글해지는 사진입니다. 한국도로공사 이호희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. V리그 통산 첫 번째로 세트 성공 15,000개를 달성했습니다. 룸메이트인 문정원 선수의 이 따뜻한 축하까지 느껴지는 사진이네요. 마지막 사진은요. 15년 가깝게 방송을 하면서 회사가 아닌 밖에서 처음으로 상을 받았다는 주간배구의 중심 윤성호 아나운서입니다. 올해 스포츠 아나운서상을 수상했는데요. 와,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. 딸 서아도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? 저희도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축하를 드리는데요. 저도 나중에 꼭 한번 이 상을 받고 싶습니다. SBS 스포츠 투톱 라떼맨 중 한 명인 윤성호 아나운서인데요. 그렇다면 진짜 라떼맨을 만나봐야겠죠. 이번 주 라떼맨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?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